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장을 보면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기 전부터 사실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장차 환난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4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이 떠난 후에 그들은 정말 환난 중에 믿음을 지켜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난 상태였지만 자신이 할 수만 있다면 다시금 그 데살로니가로 들어가서 그 환난 중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성도들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다시 들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복인 디모데를 대신 보내게 되죠. 디모데를 보내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고 또 여러 환난 중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이 여러 환난이라고 했는데요. 그 속에는 핍박뿐만 아니라 유혹과 시험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핍박 중에 믿음을 지키는 것도 걱정이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유혹과 시험에 넘어질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5절 말씀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때의 시험과 유혹은 이런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그 땅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해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누군가가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와서 당신은 왜 그렇게 답답하게 굽니까? 겉으로는 황제를 이렇게 숭배하고 황제에게 한번 절하고 당신들끼리 모여서 몰래 그 예수라는 또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은근히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제안들을 또 이런 유혹들을 하게 되는 것 그리고 이런 제안들에 솔깃하게 마음이 넘어가는 것 이런 유혹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땅에는 황제 숭배 사상뿐만 아니라 여러 신비 종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비 종교들을 진행하면서 하는 종교 행위들이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행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행위들이었는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 행사를, 행위들을 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그 도시 안에 퍼지게 되고 점점 그 성적으로 문란한 일들이, 행위들이 도시의 어느 문화처럼 그렇게 형성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런 삶의 환경 가운데서 사회 성적으로 문란한 분위기 가운데서 살아야 했던 것이죠. 이처럼 믿음을 지키려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상황이 겉으로는 무서운 환난과 또 속으로는 그 마음을 자극하는 유혹들로 둘러싸이면서 안팎으로 흔들어대는, 그 믿음을 흔들어대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특히 더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통하여서 너희가 여러 환난 중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것이 지금 마치 지금 코로나를 지나고 있는, 그래서 영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이 한국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제약된 상황으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도 힘든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각종 미디어와 매체들이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콘텐츠들도 속속들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이런 미디어와 매체들을 접할 기회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온갖 음란한 콘텐츠들의 유혹을 받기가 쉽고 여러 가지로 마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전보다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많은 성도님들이 대부분은 외부에서 다가오는 고난이나 어려움, 이러한 것들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절박하게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잘 이겨내곤 하시지만, 이렇게 정작 안에서 일어나는 유혹과 시험에는 쉽게 무너질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바울과 디모데가 이 성도들을 붙잡아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서로가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 붙잡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특별히 속회로 모이는 이유는 서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기 위해서입니다. 또 지금은 온라인으로 예수 동행 속회로 모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행일기 나눔 방에서 서로 일기를 쓰고 댓글을 서로 다뤄주면서 서로의 믿음을 확인해주고 또 붙잡아줄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절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흔들리기 쉬운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먼저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이 디모데가 되어서 믿음이 흔들릴 만한 지체를 붙들어주기 위해 찾아가고 그 믿음을 격려해주고 서로 함께 기도하는 자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동행 일기 나눔 방에서 우리가 댓글을 서로 달아주면서 이 믿음을 붙잡아주는 일에 함께 실천하고 순종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행히도 디모데가 바울에게 보고한 내용은 매우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주 안에 굳게 서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 내용이었는데요. 이 보고 내용을 듣고 바울이 그 마음에 너무 기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 바울의 마음은 이전보다 더 간절해졌습니다. 이 귀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지금보다 더 자라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주님 앞에 온전히 거룩한 자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바울 안에 계속 자라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비상한 기도였습니다. 10절 말씀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 라고 했는데 3장을 오늘 묵상하면서 오늘 이 10절 말씀이 어쩌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을 하려고 이 데살로니가서 편지를 쓴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될 정도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여, 내가 당신들을 위하여 밤낮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평소 바울의 성품과 또 복음에 대한 진정성을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바울이 내가 당신들을 위하여 밤낮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 내용을 받아들었을 때 그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3절에 그 바울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그의 목회 기도가 이어지는데요. 이 기도문의 내용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또 믿음에 굳게 서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 바울처럼 누군가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고 또 그 마음을 깊이 위로해 줄 수 있는 귀한 중보 기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상한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금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이라는 표현을 이 바울이 썼는데요. 이러한 표현은 바울의 서신들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는 특별하고 독특하고 비상한 기도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분명하게 보였고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비전이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비전이 심겨지니까 바울은 밤낮으로 그들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기도의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이와 같이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이 비상한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그 마음에 품어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이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 또 이 비상한 기도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 마음에 나는 이렇게 간절하게 밤낮으로 누군가를 향하여서 어떤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기도해 본 적이 언제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밤낮으로 기도할 만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만큼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은 적이 언제입니까?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 마음에 가슴 뜨거워지는 하나님의 비전을 담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비상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절 말씀에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제 자신이 지금도 흔들리고 있는 지체를 붙들어주는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믿음을 점검하여 주고 붙들어주고 기도해 주며 또 나는 방 댓글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일에 우리 자신이 또 우리 모든 속회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모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흔들리기 쉬운 우리의 마음, 갈대와 같이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마음,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 눈 돌리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고정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배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 짝하여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살아가는 믿음의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흠없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세상의 불순물들로 우리의 마음이 섞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의 속회와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아버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 아버지 심령을 저희가 헤아려 보며 아버지 그 마음이 흔들릴 만한 자들이 발견되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저없이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찾아가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을 서로 붙잡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일기 나눔 방에서 댓글로 서로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 만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살피고 붙들어주는 순종에 아버지 우리 모두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지만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아버지 믿음의 교제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10절 말씀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이 비상한 기도를 우리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할 만큼 가슴 뜨거워지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심령에 담아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제 삶에 비상한 기도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개인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의 심령 가운데 가슴 뜨거워지는 주님의 비전을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간절하게 기도할 만한 하나님 그런 기도의 제목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밤낮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아버지 그가 아버지 견딜 수 없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 한 번을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슴 뜨거워지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애통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꼭 이루어져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비상한 기도가 다시금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보기도의 사람으로 또 역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절히.